네, 제 옆에 변희재 대표님, 오늘 그리고 안진걸 소장님이 지방에 갑자기 출장을 가신 바람에 네. 우리 박유진 시의원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두 분 인사하셨습니까? 아, 예. 그 저랑 변희재는 74년생 동갑 친구입니다. 아니, 변희재라고 막 부르시네요. 저는 대표인데. 저희 친구라서. 아, 어떤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탄핵에 도원결의한 친구죠. 오, 예. 도원결의 하셨어요? 그 또 하나 연결되는 게 제가 대학 때 그 비운동권 총학생회를 제가 도운 적이 있는데 네. 걔네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또 같이 참여해가지고 제 후배들하고 같이 사업을 했었던 그러니까 이제 학창시절에는 사상적으로 양극단이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3년 이 시점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제일 중요한 시대 목표잖아요. 끌어내려야 되니까. 예, 거기에 이제 일치단결해서 가장 마음 통하는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대통령 네. 탄핵을 위해서. 아, 그래서 우리 제목이 안변입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변희재 대표님 그 태블릿 PC 문제, 이게 좀 진전된 내용이 있으면 좀 소개해 일단 주시죠. 일단 저 상계의 재판표도의 그 기사가 글쎄 말이에요.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지금 아마 1위에 올라갔을 거예요. 어제까지 2위였는데. 맞아요. 정말요? 네, 아마 1위에 올라갔을 거예요. 일본에서. 거예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의 범죄 행위라는 기사는 일본도 일본이지만은 그 해외판을 보는 각 외신 기자들한테 최대 관심사가 돼버렸고, 다만 상케이 쪽에서는 당연히 한국 정부가 항의를 올 걸 대비해 놨는데 열흘째 지금 전화통화 안 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범죄자라고 박은 기사에 대해서 그것도 다른 매체도 아니고 상케이 해외 목회판에 아직까지 전화가 안 오고 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일본어판도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기사는 원래 영어판만 공개하고 있다가 아, 그래요? 예, 전화가 안 오니까 전화가 안 오니까 예, 일본어판을 공개를 했고 중국도 해외 매체가 있어요. 네. 중국 저 미주 지역 해외 매체가 네. 요 상황을 보다가 한국 정부가 항의를 못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네. 인터뷰를 지금 약속을 잡아서요. 네, 이번 주 인터뷰하고 상계보다 더 세게 쓰겠다 자기들은.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상계는 윤석열을 좀 일본 보수층이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네. 썼고 실제로 일본어파를 올리니까 상계 독자들이 항의를 했다는 거야. 우리 윤석열 왜 괴롭히냐. 이제 중국은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완전히 그냥 직설적으로 다 깐다는 겁니다. 이동관한테 전화 안 옵니까? 가짜 뉴스라고? 이동관 씨 제 번호 알고 있고 예, 알고 원래, 있어요? 예, 텔레그램 수술했던 사람인데 이동관 씨든 저 김은혜 수석이든 뭐 전화해야죠. 혹시 가짜 뉴스 전화하든지 가짜 뉴스 하든지 하면 상계는 뭐 압수수색 들어가든지 박근혜 대통령 그 세월호 때 상계 고소해 버렸잖아요. 맞아요. 네, 그 상계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왔는데 전화가 안 올 줄은 몰랐다는 거죠. 이 정도 때렸는데 상계에서요. 네, 그래서 지금 러시아 매체도 지금 제가 연결돼 있고요. 또 미국에 진짜 미국의 그 탑 매체가 하나 좀 붙어서 이제 해외 터지는 건 이제 시간 문제이고 다행스럽게 한국 매체도 한 두 개가 지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진실 앞에 전 세계 대동단결하는 거죠. 아 그래요. 이게 여파가 맞습니다. 계속 원래 그 국가의 권력에 이런 부패하고 그리고 치명적인 문제는 항상 해외 언론 원래 그랬었죠. 그런데 네, 대한민국이 어쨌든 87년 민주화를 이룬 상태에서도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걸 일본 사람들이 놀래고 있어요. 이걸 보도 안 하냐 한국 언론들이 이 상황에서. 그래서 아 이대로 망가졌구나 망가질 때도. 그러니까 이제 이동관 시대가 시작되면서 네. 아 이동관이기 때문에 통제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겠죠. 그렇죠. 정부에서는. 아, 그러나 그래서 이동관은 임명했겠죠. 예, 그러나 정말 지금 달라진 시대의 상징이라는 것이 이미 대한민국은 네. 거의 실시간으로 이제 외국과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막을 수 없다고. 그 또 하나 제가 이제 국회 국정감사 법사위 청문회 증언으로 나가서 증인 나가서 그거 어떻게 됐어요? 앞에겠다. 지금 4만 6천 명이 넘어서 4천 명 넘어서 4천 명 예. 5만 명 되면 되는 네, 거 아니에요? 10월 1일까지 4천 명이니까 뭐 이번 주 안에 될 것 같아서 어쨌든 해외 매체와 국내 매체가 보도를 하는 상황에서 국민들 5만 명이 청원했기 때문에 법사위 증인 채택은 민주당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상황이 돼서요. 제가 한동훈 장관한테 어제 공문을 보냈고. 아, 공문 보냈어요? 네, 여러 가지 그 조작에 대해서 공문 보냈고, 뭐, 가서 이제 청원에 돼서 제가 증인 출석하면, 뭐, 아무 때나 제가 한동훈의 범죄 행위를 밝힐 수 있습니다. 국감이 10월 언제부터 열리죠? 10월 중순쯤 열리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아시안 게임 그 야구 금메달 따냐 마냐 정도의 관심으로 변시재 국감 증인으로서 한동훈과 1대1 대결을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봅니다. 준비하셔야겠네요. 예, 아니면 뭐 불러만 주면 준비가 돼 있으니까. 예. 참고로 한동훈 지금 제가 오늘 네 번째 공문을 보냈는데 뭐 아무런 답변도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답변 내용이요, 질문 내용이 자백하라는 내용이에요. 다 걸렸으니까 자백하라고. 자백하라. 예. 아, 그 태블릿 PC 조작하지 않았느냐. 예, 예. 자백하라고. 혼자 하지 않고 윤석열 같이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뭐 고소장 하나 못 쓰고 있어요, 한동훈. 아. 그렇게 고소 고발 남발하는 사람이. 자, 근데 그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단식 중이었는데 병원에서 후송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딱 2시간 뒤에 예. 9시 5분에 7시 11분에 후송됐는데 딱 9시 5분에 검찰에서 영장을 날렸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그러면서 한동훈이 예. 뭐 그 언론에다가 얘기한 게 무슨 뭐 잡범이 단식하면 예. 되겠느냐 예. 자해다 예. 저는 뭐 제가 감히 뭐 지금 현직 서울시의원이 제가 지금 민주당이나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1년에 이재명 당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제가 뭐 왈가왈부할 자격이나 위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냥 보편적인 일반 주권자의 시각으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건 매우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단식을 건 이유가 하다하다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이 정권의 폭정에 대해서 지금 항의하고 있다라는 거는 네. 대충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대하는 정부의 자세가 저 정도 수준의 조롱과 비아냥이라는 걸 어떤 보편적인 국민들이 정서상으로 그래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론이 더 악화되겠죠? 저는 굉장한 악수를 두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입버릇처럼 말하는 법치,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법치 이전에 보편적 정서가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 받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되 그러나 법의 정신이 중요한 거다.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인데. 그럼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을 때 오히려 정부의 품격이 높아지는 거죠. 한동훈도 네. 생명을 갖고 있는 인간이고요. 그럼요. 윤석열도 생명을 갖고 있는 인간인데. 그런데 오로지 말하고자 하는 건 잡범 취급 이렇게 하는 그 모욕은 너무 수준 이하인 거죠. 변 대표님, 그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통해왔고 민주당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아마 물 밑에서는 마음 변화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근데 대놓고 뭐 예전처럼 뭐 체포동의안 뭐 가결시키자 이런 말은 안 하겠지만 물 밑에서는 여전히 그 세력이 살아가지고 공작을 하고 있다고 보고 저는 한덕수 총리 요 해임 건의안도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어떤 게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서 개각을 요구했을 때 개각을 하긴 했죠. 네. 하지 말라는 방식으로 개각하지 않았어요. 그 완전히 이제 야당 대표 요구를 짓밟아버렸는데 그러면 그에 대한 대응 카드로 총리 사실 해임 건의안이 아니라 총리 탄핵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원내 지도부가 한 일인데 이재명 대표하고 단식하고 연결을 전혀 안 시키고 그냥 뜬금없이 해인 거냥 툭 던져놓고 네. 이 표결 타이밍을 체포동의안 날짜와 거의 맞춰놨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지난번 1차 체포동의안 때도 39표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네. 39표의 이탈표가 기권이 아닌 가결로 가버리면 가결되는 건데 네. 가결됐을 때 그 엄청난 후폭풍을 좀 무마시켜보려고 아무 의미가 없는, 의미 없는 탄핵이면 의미가 있죠. 근데 해임 건의 윤석열이 안 하잖아요. 지난번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해서 안 받아가지고 탄핵 갔는데 그거 뭐 꿈쩍도 안 할 텐데 안 들을 게 뻔한 거를 해임건의안 아마 통과시키겠지 그래서 무마시켜 보려고 이게 뭔가 좀 정치 공작 느낌이 들어요. 아 그래요? 이 해임건의안을 이 대표 단식하고 전혀 안 맞물리겠다는 겁니다.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제 각오를 다짐한 성명서를 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성명서의 수준이 맨 마지막 줄에 이제 국민항쟁을 시작한다라고 네. 되어 있는 게 이게 맨 마지막에 마치
마지못해 억지로 쓴 것 같은 느낌이어서 너무 그것도, 안타까운 거죠. 그것도 단식 17일째. 그럼요. 예. 차라리 정말로 국민항쟁의 기폭제였다면 맨 첫 문장으로 우리 모든 거 다 걸고 국민항쟁의 시작을 국민과 함께 선언한다 이렇게 나갔어야죠. 박일진 의원께서는 이번 체포동의안 21일 날 표결한다고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데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부결로 가는 것은 이게 마치 자꾸 방탄국회 이런 프레임으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민주주의 삼권분립의 기본에서 행정부의 독단에 대해서 입법부가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처럼 헌법적 권리로 보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치 이런 헌법적 권리를 보장받은 것을 양보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적 액션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매우 위험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문제는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이제 이재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기명이죠. 무기명이죠. 예. 무기명이니까 무기명이어서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슬쩍 가서 찍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야 되는데 정해야 되고 정해야 예. 돼. 예. 근데 자꾸 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가결시키려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가장 좋은 그림은 이재명 당대표는 스스로 체포 동의안 가결해라라고 선언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당대표는 그렇게 선언을 하는데 당에서는 그럴 수 없다. 아니야. 이런 모습을 선언하면은 선언하는 순간 그 사람들 그래 선언했지 가결 해버린다니까.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중앙 정치 경험이 없어서 그래. 이제 그런 좋은 그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네. 이제 현실에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 찾다가 당이 이 모양 꼴로 된 거다 이런 이야기 한다는 얘기. 이재명 구속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예. 지금 이 상황까지 오면요 이미 대충 이제 이 세력이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이번 기회에 제거 못하면 총선 때 불이익 당할 수 있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자기한테 칼이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거구나. 지금 이 단식으로 인해서 말은 안 하는데 완전히 그 밑바닥 잠수함처럼 움직이면서 아마 공작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지난번에 그 동의안 들어왔을 때 저희 이명수 기자라든가 이런 사람 잡혔는데 그 삼삼오오 모여서 전날 카메라 잡혀버렸어. 근데 그 사람들 몇 명? 그 39표가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표가. 그대로 남아있죠. 그 바뀌지 않았죠. 안 바뀌었죠. 그게 결국은 김용민 의원이 탄핵 발의했던 지금 100표 검찰 101표거든. 그럼 나머지 한 60여 표가 68표.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하다는 네. 거지 지금 이게. 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거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알죠. 것은 진짜 큰 착각이죠. 아는데 야 이거 되면 뭐 윤석열이 계속 똥볼 차니까 내가 공천만 되면은 난 당선될 수 있어. 그럼 내 지역에 감히 누가 와? 내가 다 장악하고 있는데 경선해봐 그래 이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참 이게 고비 같아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경우는 이제 더 이상 머리 쓰면 안 되고요. 원칙적으로 체포동의안은 국회가 독재 권력하고 싸우라고 부여받은 권리니까 행사한다고 선언을 하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아예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에 체포동의안 포기는 최소한 회기 중에 주지 않고 하면은 가겠다는 얘기였지. 비회기 때. 국회의 권리까지 포기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리고 그 뒤에 진행되는 꼴들 단식까지 했는데도 최소한의 요거 하나도 안 들어주는 저런 꼴들 봤을 때 이건 안 된다. 독재 정권 이 퇴진 투쟁을 선언하고 그 힘으로 부결로 가는 게 맞다고. 근데 만약에 진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국회에서 동의해줘서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쉽잖아요. 바로 인용해버릴 거라고. 그래서 구속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들어올 걸 총선 때? 아니 지금 돈봉투 지금 20명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돈봉투 20명 지금 그대로. 계속 들어오죠. 그거. 계속 들어올 거야. 다른 사건 만들어서 다 들어와. 자기네들 공천받을 거라고 천만의 말씀이라고. 이게 아주 유리한 그 국면 카드 아니에요, 이게? 검찰로 갔을 땐 최고의 카드지, 이게. 그게 당연히 저거를 이제 칼을 휘두르고 있는 거고. 그럼 방패를 들고 있었는데 방패를 지금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작용, 반작용, 우리 학교, 학창시절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정말 꼭 검찰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네. 지금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구속이 돼서
마치 우리 눈앞 검찰의 눈에서 사라져지는 모습 보여서 이런 식으로 정치 생명을 끝냈어! 라고 믿고 싶겠지만 그런 작용이 강하면 강할수록 저는 반드시 반작용, 이 대국민의 국민적 분노를 그렇죠. 몇 배로 폭발시키는 반작용이 네. 반드시 온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작, 예. 걔는 그거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그럼, 예, 그 정도의. 무도한. 예, 무도한. 무도한. 아, 저는 이 체포동의안 네. 이거를 검찰이 즐기고 있다고 봐요. 아주. 예. 딱 그 카드 갖고서 즐기는 거야. 어떻게 나오나, 이재명 어떻게 나오나, 박강원 어떻게 나오나, 민주당 어떻게 나오나. 즐기고 있어. 그러면. 그렇죠. 근데 저는. 다른 카드도 지금 있다고 봐요. 예, 이런 표면, 호수의 표면 같은 모습에서는 네. 그걸 검찰이 막 꽃놀이패처럼 즐긴다고 믿고 싶겠지만 네. 그 호수 저변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이 민심의 역량을 가장 두려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유준 시의원님의 말씀을 좀 한동훈 장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굽니까? 변 대표님. 김행? 김건희하고 이렇게 친해요? 글쎄요. 근데 이 그냥 인연이 있으면 몇 번 인연이 있었다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예. 뭐 나이 차가 몇이니 뭐냐면서 아니다 그랬다가 예전에 그 김태호 총리 주명 때 네네네. 경남지사 했었던 예, 아, 예, 예. 박연차를 아냐 모르냐 그랬다가 몰랐다 했는데 사진 한 방 나와서 해임됐습니다. 맞아요. 지금 이 정도면은 그 박연차와 관계보다 지금 안 그래도 이 김건희의 국정농단 이 의심을 많이 사는데 그걸 거짓말했다는 거는 더 큰 거짓말이거든요. 회임 사유죠, 회임 사유는. 도대체 이 정권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사람들이 뱉은 언행에 대해서 저는 제 기억상 아, 그 말이 맞았네. 같은 기억이 정말 없다고 봐요.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말 대통령부터 모든 고위 강요들이 일치 단결해서 이런 똑같은 모습에 연출을 하고 있는지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유유상종이란 말 아시잖아요. 옛날 금묵자흑. 근데 김행 이 사람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지금. 지금 세 명 다 심각해지고 있죠. 네. 물론 근데 그 중에서 김행은 좀 별거 없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신원식이나 유인촌비에서는 거기는 워낙 막장이니까 단독 선두를 지금 하고 있는 분이죠. 붕짜자 붕짜가 진짜 신원식이 예, 그 지금 뭐 유튜브 검색 폭발이던데. 아 그래요? 아 신원식은 근데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을 바꿔서 지금 저 사람 저거 유승민계였을 때 박근혜 탄핵을 찬성했었고 그 윤석열 대해서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대통령 안 된다고 다 떠들었다가 이제 또 다시 그 전광훈에 붙어서 박근혜 탄핵 반대했다가 윤석열 붙어서 다시 또 찬성했다가 아. 지금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그러더라고.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아니 2년 전만 해도 홍범도 장군 때문에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했었어요. 미치겠다 이병을 할 때 아니 이게 다른 장관도 아니고 국방장관이 저렇게 예. 기회주의자면은 아니 김정은하고 싸우겠습니까 저 사람 저거? 그거보다도 김정은 북한에서 6.25 때 내려왔었잖아요. 그래갖고 그때 6.25 때 그 북한 김일성이 내려왔을 때 갑자기 입장 바꿔갖고 돌변해서 충성한 사람 국방장관이 국방장관이 언제 인공기 들고 절로 갈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것 더 조선일보도 그때 박수쳤어요. 예, 그렇죠. 그 지금 이제 그런 건 어떤 약간 방향성이 예측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실제로 그 박격포탄 참사가 이 군필자들 사이에서. 정말 그거 그 유가족들 보면서 정말 펑펑 울었다라는 글들 많이 회자되고 있거든요. 신원식 중대자. 그렇죠. 신원식 중대자. 말하자면 그 좀 예, 입에 담기 그렇습니다만 정말 거의 상반신만 남아 있는 사람을 업고 가면서 그거는 군 그때 의문사위원회인가 군 거기서 그 조작됐다라는 게 밝혀졌었어요. 그러니까 그 25년 만에 양심 고백을 다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처절한 마음으로 그게 이제 윤석열 정권 때기 때문에 뭐 할 말도 없어요 저쪽에서는. 이렇게 사실상 중대장 할 때 그
그걸 불발 조작이라고 해라. 조작을 해서. 그건 정말 너무 심한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걸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별셋 삼성 장군으로 간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어떤 진짜 정의라는 게 살아 있다면 그 희생자의 원혼이 지금 정말 구천을 떠들고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박정훈 대령 상경과 직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방부 최대 현안이 예. 저 문제를 풀으려고 보낸 자가 이미 저런 전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 글쎄 말이야. 더 풀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 신원식 장관은 아무리 윤석열이 총회를 했어도 저는 이 사람 하나는 낙마할 것 같은 느낌 좀 들어요. 그래요? 예, 이건도 이건이지만 어쨌든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 자기를 이렇게 공격했다는 걸 몰랐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군면제 예, 몰랐을 수 있죠. 군면제 가지고 갔다는 거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신원식은 윤석열 입장에서 보더라도 언제든지 가장 먼저 배신할 사람 누군지 딱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않을까? 군대라는 조직도 다 보편적 양심과 기본적으로 통하는 정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나의 상사, 나의 지휘관을 어떤 사람을 가장 원하겠습니까? 뭐 정치적 색깔은 상관없이 군인다운 모습, 저 사람의 명령을 내가 기꺼이 수행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살아온 삶의 그 과정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의 장관을 어떤 군인의 장성들이 인정할 수 있을까? 그 임명권자는 군대를 안 갔다 왔잖아요. 군대 안 갔다 온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형용 모순에 거의 정점을 찍은 전 인사라고 봅니다. 군인이 어떤지 잘 모르죠. 유인촌도 참 대단해요, 그죠? 유인촌 잘 아시죠? 잘 알죠. 그분은 이제 MB 때 장관하면서 잘한 일 하나는. 한대종에서 진중권 쫓아낸 거. 아, 그래요? 네, 그거 제가 쓴 기사 보고 그거 하나 없죠. 그거 하고 끝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행정관료 출신이 아니고 네. 연기 예술인으로서 아마 한국 탑이라는 건 인정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했으면 됐지. 13년 뒤에 이제 일흔이 넘으셔가지고 들어와서 뭘 하겠다는 건지 난 참 윤촌의 임무는 과욕을 지금 윤촌의 임무는 뭐예요? 저는 지금 정권이 이제 역사적 퇴행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저는 유인촌 장관의 등장이 어떤 장면으로 딱 클로즈업 됐냐면 우리 그 전원일기에 다시 청년회장 같은 사람을 다시 지금 중책을 맡겨서 이 양촌리 마을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건가 같은 기시감 같은 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2023년인데 유인촌은 그 저 전에 예. 저 그 장관할 때 문학의 블랙리스트부터 시작을 했고 그거는 막말, 뭐 막말 또 예. 이제 사진 기자들한테 국회에서 찍지 마. 그렇죠. 뭐 이런 얘기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때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에너지가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막 욕설하고 그랬잖아요. 이명박 저거 해서 그럼요. 픽업됐던 근데 거지. 근데 지금의 모습은 아 그때도 대단했다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에너지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러니까 청년 회장이라고 발탁했는데 지금은 노인 회장인 거거든요. 그럼 자전거 타고 출근. 아 연극 갈 때 리어왕 같은 거 하고 있던 맞아요. 리어왕. 리어왕이 오신 거지 뭐 리어왕이. 리어왕. 그래서 50대 이제 문화예술 활동하면서 뭐 자기가 봤던 부조리 이런 거를 해서 이건 얘기가 됐었는데 네. 70대가 돼서 또 나타났다는 거는. 뭐 저는 잘 아는 사이니까 정말 면대에서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뭘 하고 싶어서 나타났냐. 뒤에서 이제 원로 배우로 후배들 양성해야 될 사람이 참 말년에 좀 인생 계획을 잘못 세운 거 아닌가. 하여튼 그 좋아하고 있지도 모르죠. 저 양반 얘기 좀 하죠. 이균형 후보자. 오늘부터 청문회 들어갑니다. 대법원. 윤석열과 40년 지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벌써부터 지금 저 김태우에 대해서 이제 김태우가 대법원을 비판하니까 네. 잘못됐다고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대법원장은 대통령보다 임기가 길기 때문에 네. 이 대통령 친구를 갖다 앉혀놓으면 컨트롤 안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이 인생 자체가 거의 이거 거의 뭐 법조계 신원식 비스무리하게 살아보니까 청문회 앞두고 벌써부터 쉽게 얘기하면은 윤석열 배신하는 거예요. 벌써부터 임명만 되면 이 사람은 윤석열 누군지도 모른다고 할 수 있을 정도에 원래 대법원장에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가장 그런 사람을 꼽은 거죠. 잘 아냐 그러니까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였다. 그 자체가 이미 그게 뭐야 그게? 그러니까
가장 기회주의자, 그러니까 윤석열 자체가 배신과 변절을 해온 살다 보니까 주변에 아. 그런 밖에 없게. 그러니까 계속 뒤통수 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 장악은 거의 안 될 겁니다. 안 될 거라고 보세요? 이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돼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답변을 기대해도 항상 그 이상의 답변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니까 네. 어디까지 갈지. 근데 이제 이번에 사실 김태우 강서구청장 선거는 예. 다른 거 다 떠나서 그 선거 왜 하냐, 그 선거를 왜 하게 됐냐는 거예요. 그 선거를. 말하자면 국민 세금 39억을 본인 때문에 쓰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 떠나서 이런 얘기 직장인들이 많이 합니다. 본인 재산 39억 일단 나라에 내고 선거하자 이거예요. 그런 얘기는 최소한 양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게 무죄든 유죄든 그런 걸 떠나서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그 피 같은 세금 39억을 써서 선거를 치러야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억울한 게 있어서 출마를 한다고 하면 본인 39억 최소한 들고 왔어야죠. 그러지 않을까요? 와, 글쎄, 하여튼 뭐 물어보죠, 한번 김태우한테. 그 김기현이가 처음에 말 잘못했다가 이제는 완전 김태우 완전히 떠받고 삽니다. 처음에 공천 안 될 거야 뭐 그랬다. 아, 전반적으로 저 이명박께서는 이걸 꺼려했죠. 아. 왜냐하면 이게 재보선이 이게 여당에 늘 불리한데 강서구 자체 또 지역도 불리하고 근데. 이 선거를 그러면 조용히 치러야 되는데 지금 김태우가 나오면서 윤석열 정권의 상징적 인물이 들어와 버렸거든요. 아. 그럼 정권 심판론이 들어오니까 이건 정상적인 사고면은 이 선거 키우면 안 되는데 판을 무지하게 키워놨다. 네, 이거 선거 하나였다 이거. 여기서 만약에 이 지금 투표율이 원래 강서구청장 보궐 정도면 30%대가 나올 텐데 그렇죠. 이게 정권 심판론 불어버리면 60%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더블이나 트리플을 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당 지도부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게 보세요. 일단 이 김태우 후보의 확정은 국민의힘 스스로 당원 당규에도 어긋나는 거죠. 우리가 우리 당의 규칙 사유가 있는 건 내지 않겠다라는 당원 당규를 어겼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3개월도 안 돼서 그대로 뒤엎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도대체 어떤 누가 법치를 이야기할 수 있으며 윤석열이가 지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모습이 제가 볼 때 나중에 연극사에 정말 불멸의 블랙코미디 같은 연극으로 이거 대본에 나올 일입니다. 그 민주당에서 공천한 사람이 경찰청 차장 출신이던데 구도는 아니 민주당 보신지? 후보는 뭐 결함만 없으면 되고 그 강서구 선거에 나와서 이제 네. 민주당 후보를 찍겠죠. 민주당이 좋아서 찍는 게 아니라 네. 윤석열 심판 구도로 찍게 되는 거라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싫은 사람 나와서 찍어버리는 거니까. 지금 강서 구민들이 관심이 많아졌어요. 이 김태우 나와버리는 바람에.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촛불태극기 연합집회도 예. 강서 와서 집회 한번 하자. 아, 그렇지. 가서 이제 그 민주당 선거운동 안 하면 되거든요. 그 윤석열 규탄만 하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심판 규탄 여론 나왔을 때 투표율이 50% 이상 넘어가면요. 최소한 이 격차가 더블 이상 나올 겁니다. 아. 그러면 김기현 지도부는 붕괴가 되거든요. 지금 선거를 만약에 지게 되면은 당연히 선거 뭐 패배 원인에 대해서 요인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고 김기현이가 이제 끝나는 거죠. 일단은 김기현이 지금 뭐 유성열이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 근데 김기현이 붕괴되면서 수도권 선거가 안 그래도 지금 위험하다 그랬는데 숫자가 나와버리면 이제 보수가 좀 그런 기질이 있는데 이 좀 불리하다 싶으면은 그냥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거 총선 전에 윤석열 그 탈당도 시킬 수 있어요. 저 당은. 상황 봐가지고. 어쨌든 무조건 총책임자 윤석열 책임이기 때문에. 10월 10일 날 진짜 심판 선거가 돼서 더블 이상 스코어를 쳤다. 그러면 전 정당하고 윤석열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선거 날 붕괴될 수 있는 게 보수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10년간 원칙이 없기 때문에 총선 때 못 먹겠다 싶으면 그냥 바로 바꿔버립니다. 민주주의 삼권 분립을 우리 학교에서 배웠죠. 그리고 법원의 삼심 제도의 가치를 배웠잖아요. 자, 이번에 대법원 판결 두 가지가 너무 상징적인 판결인데요. 네. 김태우 후보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도 안 돼서 그대로 행정부가 더군다나 대통령이 정면으로 부정했잖아요. 이유는 뭐냐? 전임 정권과 맞서 싸웠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이대면서 말하자면 대법원의 확정 판결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임 정권을 모욕 줄 수 있으면 뭐라도 하겠다라는 의지인 거죠.
이번에 최강욱 의원의 의원직 상실의 이유가 뭔가요? 허위 인턴 확인서로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이유인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두 개가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적 모습이 도대체 전임 정권에 대해서 지금 이 정부가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공작과 모욕을 주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아니, 2년 차인데 하여튼 간에 아직도 문재인 탓을 하니까. 네, 기가 막힙니다. 자, 오늘 박준 시원님 같이 친구분하고 하시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정신이 없죠? 아니요, 희재가 이렇게 변희재 대표, 예. 예, 우리의 예, 저의 소중한 친구인 지금 저렇게 명료한 시대 정신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를 앞장서서 하고 있는 모습이 약간 가슴이 벅차다고 생각하고요. 아, 그러세요. 네. 변 대표님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뭐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하죠. 예.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는데 오케이. 이제 예. 이재명 대표의 이 정말 무리한 이 구속 지금 공작과 이 김태우가 이 판을 키워놓은 이 사실상 미니 대선, 총선보다 미니 대선 수준을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과정에서 저는 심각한 이제 정권이 흔들리는 현상을 벌일 텐데, 저만 국감을 보내주면. 아! 한동훈 제가 그냥 막 머리를 잡고 그냥 끝내버릴 테니까. 벌써 머리 잡고. 머리 잡고 끝내버릴 테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끌고 나오세요, 국감장에서. 예, 그냥 이놈아 하면서 말이야. 딱 10분 안에 게임 끝낼 수 있습니다. 게임은. 그러니까 2023년 9월 이 시점에서 가장 분명하고 구체적인 애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입니다. 아, 4천 명 남았다 그랬죠 지금? 예. 금방 채워지지 않겠어요? 한 내일 모레면 채워질 것 같습니다. 예, 그 대통령 탄핵을 위한 가장 분명한 진검다리가 4천 명 채워서 변희재 대표가 국감 현장에서 한동훈과 직접 만나서 그리고 10월 10일 날 선거에서 선거. 그게 원래 항상 그 직전 선거에서 딱 심판 받으면서 그 다음에 끌려 나왔어요. 다. 맞습니다. 모든 그 역사적 과정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민심이 천심입니다. 자, 오늘 박유진 시의원님 그리고 변희재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면에 정리하겠습니다.